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딜린, 나오미, 옌지 이런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메이블리라는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었고 제가 그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메이블리라고 하면은 그 메이블린 비엔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인데 메이블린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근데 이 화장품 회사에서 어찌됐든 좀 당당하고 멋있는 베트남의 여성 아티스트들을 데려다가 뭔가 사이퍼 같은 형식으로 힙합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후속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 라인업은 또 다릅니다. 좀 궁금했던 아티스트들이 여기 있었어요. 마이안, 난, 블링베이비라는 이 세 명의 아티스트와 피처링의 로우지까지 참여한 메이블리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로우지야 뭐 제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논외로 두고 마이안, 난, 블링베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난과 블링베이비라는 아티스트들은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안이라는 아티스트를 잘 알고 있죠. 사실 이분이 베트남에서 여성 솔로 R&B 가수로서 막 앨범도 출시하고 워낙 그 바이브가 인터내셔널을 하다 보니까 막 ADA 라이징 같은 채널에도 소개되고 굉장히 좀 해외에서도 이제 반응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가수라는 거를 저는 알아요. 이분이 굉장히 유망주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라고 해서 좀 기대가 커요. 사실 이분을 언급하고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음색을 제대로 들어보는 건 어쩌면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이 두 분, 난 블링베이비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한번 그래도 녹화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는데 블링베이비 이분은 유튜브 채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뷰티 관련된 로지의 랩까지 더해진다니. 워낙 그때도 메이블리 뮤직비디오 작년 버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끝내주는 비디오가 만들어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안, 난, 블링베이비 피처링 로우지가 함께 메이블리 비디오를 이제 2022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바이브의 비디오를 많이 만든 것 같아. 아, 마이안 이분 벌스부터 시작하는구나. 오. 야, 무슨 뭐 2000년대 R&B 여자 가수처럼 노래를 부르네. 뭐지 이거? 아, 이분은 거의 뭐 지금 데스티니스 차일드나 브랜디 앤 모니카 같은 바이브로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와. 와, 바이브 진짜 멋있다. 와, 2000년대 R&B 감성이에요. 와, 이거 비트도 워낙 좋은데 이 마이안 이분 목소리가 와, 그냥 본토다. 와, 장난 아닌데? 야, 딱 이렇게 세 명이니까 진짜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다. 뭔가 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이 메이블리 뮤직비디오는 아무래도 뷰티 관련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뭐 패션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다른 음악 뮤직비디오들보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로우지의 차례죠? 오. 이지 700 웨이브러너 신었네요. 오.
이야. 아, 이번에도 죽인다. 목소리가 높으니까 뭐. 아, 뭐 피처링으로 참여해도 존재감이 뭐 대단하죠. 로우지는 랩 스타일이 재즈하기 때문에 어떤 비트를 줘도 다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다니까. 여기서 일부러 이런 레트로 바이브를 적용을 했나봐. 여기다가 오, 야, 이건 화장품 광고라기보다는 그냥 세 명의 R&B 가수의 비디오인 것 같아. R&B 그룹. 화장품을 광고하는 뮤직비디오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세 명의 존재감, 로우지의 존재감이 빛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마이안 이분의 목소리를 진짜 진지하게 들어보는데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 그냥 그때 R&B 가수를 다 생각났어요. 내가 데스티니 차일드랑 막 브랜디 앤 모니카 얘기했잖아요. 이런 R&B 창법이 요즘에는 참 듣기가 힘들어졌어요. R&B 스타일이 워낙 랩, 싱잉 랩처럼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R&B의 정수를 느껴보려면 마이안 같은 가수의 창법이 맞죠. 원래는 솔직히 말해서 가사만 베트남어였지 거의 뭐 이분의 벌스는 미국 R&B 힙합 듣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한 유망주로 인정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로우지의 랩은 피처링으로 참여했어도 존재감이 돋보였다. 오히려 로우지의 목소리가 깊고 좀 중후하기 때문에 어떤 여기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느낌은 당당함도 있지만 어쨌든 좀 엘레강스한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지의 랩 버스가 들었을 때 스타일리시했다. 예,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워낙 제가 좋아하고 로우지의 음악이 뭐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끝내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도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메이블린 뮤직비디오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작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냥 뭐 전 이거 눈 감고 탁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미국 R&B 같아. 이거 비디오 너무 잘 찍었네요. 음악 너무 잘 만들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